진짜 오셨어요. 장인은 찐팬입니다.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실시간 보다가 예. 집에서 쫓아나왔습니다. 아, 예. 이 동네 사십니까? 예. 계산 이동사입니다. 예. 이게 역광이라서 예. 살짝 돌리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조금만 돌아서 주시면 네네네 이렇게 돌아서 주시면 네. 장인은 취재 팬인데 매일매일 이 실시간을 보고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알람 고정 맞춰놓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도 보고 있는데 계양고에 예. 예. 왔다고 그래서 얼른 쫓아나왔어요. 집에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올 때도 네. 나주전 TV 와가 이재명 TV 와가지고 계산시장에 네, 네. 그때도 쫓아나왔어요. 그 대표님 뵙고 민주당 화이팅하고. 네. 근데 민주당 지금, 당원이세요? 예. 네. 아, 그러시구나. 민주당 당원이고. 네. 뭐 이 동네 얼마나 사셨어요? 한 20년 살았어요. 20년.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네. 민주당 당원이라. 네. 여기 예를 이어 민주당 당원. 네. 네. 근데 나도 뭐 국민의힘 민주당 뭐 그걸 떠나서 네. 정치를 좀 잘하고 없는 서민들 좀 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가봐요. 애호박 하나에도 이 앞에 몇 달 작년 올 초까지만 해도 애호박 하나 2,000원 했던 게 3,000원씩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라가지고 시민 서민들이 이번에 나도 명절날 계산시장 가서 장 보러 가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월급을 안 오르고 먹고 살 길은 없고 지금 이 시장도 여기 경인교대 옆에 옆 앞 여대 앞에도 네. 가게가 빈디가 많아요. 세상에. 지금 아 임대가 안 나가서 네. 아 임대가 안 나가게 하죠. 장사를 하다 장사가 안 되니까 다 그만두고 문 닫은 데가 많아요. 아, 지금 네. 실제로 예, 예, 예. 실제로 뭐 여기도 지금 몇 년째 2년째 비어갖고 이렇게 있어요. 아, 지금 여기 가게가 임대인이 예. 가게가 예. 아, 그러니까 상점이 안 나가네요. 예, 사는 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서민들 사는 예. 게 이게 있는 사람들이 걱정 안 하겠죠. 있는 사람들이 돈 많으니까 뭐 물가 올라가도 그 시장이나 가요. 그냥 집에서 뭐 하나 버튼 누르면 다 갖다 주는데. 네. 그러니까 없는 서민이 문제죠. 그렇죠. 자,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게 아마 하나하나 저희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맞아 이렇게 공감하시면서 말씀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 당원이시니까 제가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이 동네 판세. 이 동네요? 네. 뭐 원희룡 장관 출마라고 네. 네, 대형 그건, 카드를 걸었어요. 근데 여기가 국민의힘 네. 당원도 있고 민주당 당원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윤영선이라는 당협위원장이 네. 여기서 의사하면서 계속 이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뜬금없이 원희룡 이 양반이 온다니까 예, 예. 이 사기꾼이 온다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있어요. 예. 저 프랜카드 걸으는 거 봐요. 내가 오직에서 사진 찍어갖고 예. 이거 딱 올리려고 그랬다니까요. 저 뭐 하는 짓거리예요. 저희도 그래서 왔습니다. 예. 다 욕해요. 저거 보고 아, 저거 뭐라 보고. 그래요 시민들이? 시민들이요? 예. 우리 친구들은 예. 참 얼척이 없다고 그러죠. 예. 이제 욕은 못하고 저 미친 뭐라고 그래요. 예. 이게 뭐 예. 하는 짓거리냐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다들 좀 자극적인 예. 것은 저도 그래 정치 얘기는 자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번에도 저희 가족들 모여갖고 얘기하는데 네, 네. 물론 민주당도 좋고 국민의힘도 좋고 그렇지만 네. 이 목서민들이 살 수 있는 이 이걸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무슨 있는 사람들 네. 뭐 부자 감세니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 돈 부족하면 네. 맨날 음주운전 단속하고 교통 단속하고 딱지 긋고 거기에서 보충해야 되지 않냐, 담배값 올리고. 예. 그러면, 뭐, 있는 사람들 벌금 몇만 원 내면 그만이에요. 그쵸, 없는 사람인데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네. 그 벌금 내려고 그래 봐요. 지금 예. 여기 동네에도 예. 주차 단속을 심하게 해요, 지금. 안 했는데 주차 단속을 심하게 해요. 피부로 느낀다니까요, 그걸. 예. 하여튼, 선생님, 저희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네. 11,000명이 넘었습니다. 아, 예, 많은 시민들에게 보는데. 이번 총선 앞두고, 전국에 있는 시민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이번 선거는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보면, 이 대통령, 윤석열의 대통령이 정치를 좀 잘 해가지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무조건 이번 세터는 탄핵이든지, 정권 바꾸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정권을 바꾸고 나중에 또 싸우든가, 요번에 야당들 뭐, 진보당, 응? 진보당이느니, 열린우리당이느니, 시민당이느니 다 합심해서 무조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찢어지든 어찌든
정권이 안정되면 사람들 예.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면 네. 우리 윤석열 정권 퇴진이 우선입니다. 네. 검사 독재 타도 네. 검사 독재가 제일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예. 예. 민주당 이재명 화이팅. 예. 예. 당원분께서 예. 힘차게 외치십니다. 아 이재명 대표 이거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 이재명 대표님 선거는 저희 갑니다. 아. 네, 네, 이재명 당원들이... 바쁘니까 저희 당원들이 돌아다니면 선거할 거예요. 야, 이재명 네. 대표 좋으시겠어요. 당원들이 알아서 선거운동까지 해주고 아 예,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네, 민주당 화이팅입니다. 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도 네. 홍보 많이 해주세요.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화이팅 장윤선 네.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